3형체인데 AC하고 AE하고 BE하고 같대. 그 다음 이거를 갖고 90도고 저거 붙인 거야? 그래서 3형체 만들었대. 그럼 P가 되는 놈이 얘가 P야?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 이래 갖고 얘하고 얘가 붙어야 되니까 갖고 얘도 갖고 그러니까 CP의 길이네요. CP니까 이 길이는 BP 이거 BP 이거에 이게 이거니까 어차피 루트 2변은 맞고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네. 박 올리면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죠. 이게 임의형과 왜냐하면 이게 90도니까 올리면 얘가 이렇게 올려져지는 않아. 이렇게 더 수그리 된다.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 형태라고. 요게 여기 올라왔냐? 요 형태란 말이야. 그러면 뭐 AB와 오케이 여기서 뭐 CP 이거는 꼬임이치고 맞잖아. 맞고. 그 다음은 AB의 중점 참 힘들어요. 중점과 P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2등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뭐. 하고 BC는 다수만? 왜냐면 요게 요렇게 된 요게 이 밑면과 수직이니까 수직이 되는 게 요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가니까 수직이 된다고. 이거니까 얘하고 수직이니까 다 수직이다. 이건 뭐 다르게 뭐 할 없잖아. 이렇게 하라고. 그냥 본인이 이렇게 그리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있는 형태와 이게 수직이냐 이면과 얘가 수직이니까 수직이네. 그래서 이것도 뭔가 최근에 좀 풀었던 것 같은 기출 문제.